안녕하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8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 한 달 살기 8편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제주도의 360여 개의 기생화산 중 하나이며 낮은 오름으로 성산 일출봉과 지형이 비슷한 섭지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덕에선 풀을 뜯는 말을 보거나 말도 탈 수 있는 목가적인 풍경과 검은 돌 해변이 아름다운 섭지코지는 제주도의 전형적인 독특한 아름다움을 많이 담고 있어 성산 일출봉과 함께 방문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는 곳입니다. 제주도 동쪽을 대표하는 성산 일출봉과 강치기 해변이 가까운 섭지코지는 입장료가 없고 주차비만 받고 있어요. 제주어로 섭지는 좁은 땅을 뜻하며 코지는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땅을 가리키는 고지라 하는데요. 높이는 29m로 성산 일출봉과 같이 본래 섬이었으나 육개사주가 발달하여 제주도에 연결된 육개도랍니다.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억새가 만발한 섭지코지에서 흔히 말을 보거나 할 수 있으며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해안 경관이 멋져 많은 영화와 TV 드라마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불과 연기로 귀신했던 홍수대인 협자연대는 잘 보존되어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쏟은 산돌바위와 하얀 등대가 자리한 붉은 구름은 섭지코지의 최고의 뷰를 보여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